짠! 하티스와 그레이드 점토입니다. 우선 하티스. 하티스는 하얀색 자연건조 경량 수지 점토예요. 뒤쪽에는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이 적혀있고요. 되게 말랑말랑해요. 그 다음은 건조 후 반투명해지는 쫀득쫀득 그레이드 점토.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수지 점토를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하티스입니다. 포장지를 벗기면 꼼꼼히 랩핑되어 있는 점토가 들어있어요. 엄청 말랑말랑 촉감이 대박이에요. 되게 촉촉하고 쭉쭉 잘 넣어놨는데 손에 묻지도 않아요. 경량수지의 포슬포슬한 질감도 잘 표현이 돼요. 진짜 안 묻네요. 최대한 얇게 밀어서 굳혀봤어요. 정말 얇게 밀었는데 끊김없이 탱탱하네요. 아크릴 조색도 잘 되고 표현제도 자연스럽게 잘 섞여요. 마치 슬라임처럼 중독될 것 같은 촉감이에요. 몰드 뜨는 것도 전혀 무리 없이 소화. 다음은 그레이드 점토예요. 하티스처럼 예쁜 포장지를 뜯으면 점토가 곱게 랩핑되어 있어요. 쫀득쫀득해요. 쫀쫀하고 촘촘한 질감에 쭉쭉 잘 늘어나요. 얇게 밀고 조금 턱 당겨도 와, 색도 자연스럽게 잘 섞이죠? 몰드 또한 기가 막히게 잘 찍힙니다. 얇게 밀어 굳혀봤습니다. 지문 너비보다 얇은 것 같아요. 글씨도 비쳐보이고 반투명감이 굿이에요. 탄성도 합격! 또각또각 잘 썰려요. 재밌네요. 최고 최고! 그레이드만으로 만들어본 국수 요리들이에요. 당면 표현도 나이스하게 잘 됐어요. 다음은 하티스로 만든 요리들. 빵과 스크램블 에그. 여러분도 미사사의 고퀄리티 수지 점토 하티스 그레이드로 더 멋진 공예 해보세요. 와, 이거 진짜 대박.